가끔 보는 얼굴 yeah. 어색한 인사 그 정도 거리면 그거면 돼 자주 보지 말고 yeah. 우울증에 대항하는 첫 걸음 The Initiative Against Depression. 오늘 묵상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청년들을 제가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마음으로 되게 병이 있는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생각보다 은근히 많이. 그렇다 보니까 좀 이거를 좀 들으면서 좀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또 제목 자체가 네. 우울증에 대항하는 첫 걸음. 네. 네. 맞아요. 우리가 우울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려는 첫 걸음이다. 청년들이 이제 많은 마음의 병과 우울증에 고생하고 있다고 저도 네. 들어서 네,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참 이거를 저희가 묵상하면서 참 요새 현대인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네. 사회생활하고 있는 청년들께서 그 안에서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면서 살면서 이렇게 겪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신앙적인 갈등, 도덕적인 거, 또 윤리적인 가치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지켜내려고 복음부터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가정 환경, 또 재정적인 스트레스, 건강의 문제 등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라고 입 밖으로 내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국 정서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가가지고 내가 요새 좀 많이 힘들어서 근데 그냥 우울감이 아니라 내가 병이 병에 걸렸다. 그래서 내가 요새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고 있어.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타부 좀 말하면 안 되는 그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나서도 그렇지만 이제 이전에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는 성도였을 때도 사람들 다 이렇게 우울감이 언제나 이렇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우울해? 맞아요. 너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네가 우울할 틈이 있니? 그럼 너 맨날 나가 앞에서 그렇게 손 들고 찬양하고 하는 거 너 그냥 거룩한 척 하는 거 다 연기야? 너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너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어? 이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와 맞아요. 약간 정죄함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맞아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우울증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맞아요. 뭐 오히려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다면 너는 오히려 단단한 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항상 우리 안에는 우울할 수 있는 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봤을 때도 이렇게 알고 있는 이제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네. 답이 장난 아니에요. 뭐 조울증이 완전 하나님 사랑해요 했다가 하나님 막 이랬다. 미안해요. 예, 난리가 나요. 제가 네. 생각이 난 게 뭐 시편 22편 아세요? 네 알죠. 시편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한 1, 2절 정도만 네. 읽을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정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낮에도 자기가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못한다는 건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 그럴 정도로 지금 너무 우울해 지금 이 사람. 우울한 거지.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오늘 묵상 말씀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네 인물도. 네. 네. 그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이세벨의 위협에서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난 이제 죽기만을 구한 거죠. 난 이제 죽어야겠다. 그래서 그냥 자리 피고 누워요. 난 이제 죽어야겠다. 데려가서.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제 죄책감과 무력함으로 평생을
고생했고 또 그것을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담임 목사님 김병선 목사님도 설교 때 항상 이야기를 하시죠. 자기가 항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과 그리고 무기력한 공황장애로부터 고통을 받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구나 다 우울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울할 수 있죠. 우울하면 만사가 다 귀찮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고 무기력하게 그냥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좀 일어나. 일어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을 시간이 있니? 나가서 선교도 좀 하고 지금 이럴 때야? 기도도 하고, 예배 가고 너 그래야지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 모든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이때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무기력하게 이렇게 그냥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밥을 차리세요. 밥을 차려서 우리에게 굉장히 다정하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밥 먹어. 되게 평범한 것 같아요. 엘리야한테 뭘 이렇게 원하신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어가는 엘리야한테 야 너 더 기도해야 돼, 더 말씀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거? 와서 밥 먹어. 맞아요. 기본적인 거? 네. 그래서 오늘 주나체에도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울감이 왔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정말로 엄청난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창조하신 대로 가장 내추럴하고 심플한 것들부터 우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참 큰 위로의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쳤던 굉장히 평범한 일상들 그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 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다음 스텝, 분명히 뭐 나가서 세계를 정복해라 이거 아니겠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아직 아니겠죠. 아직은 아니죠. 그 다음 스텝을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밀어붙이시기보단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그 우리에게 굉장히 평범했던 날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Ordinary에서 완전히 Extraordinary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약해서 우울증이 생긴다고 해서 야, 너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는 거야? 통독하는 거야? 이제 통성기도 3시간 가는 거야? 어질어질하네요. 아 진짜 감당할 힘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밀어붙이면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울증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 또 지금 인생의 포인트 중에서 조금 로우한 포인트를 지나고 계신 분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더 퍼플 도서스나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현로 353에 있습니다. 저희가 중보하고 저희한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맞아요. 네. 저희도 찾아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무기력함. 이 무기력함에서 우리가 자칫 삐끗하면 이게 바로 우울증으로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죠. 네. 마음이 그 잠깐 삐끗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더 지키고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평범한 것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연습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평범한 것들을 그냥 지나치고 나의 삶은 왜 이럴까 이렇게 무기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우리의 생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가고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맞아요. 즐겁지 않을까 우리가 거기서 감사를 또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평범한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감사를 느낄 수 있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안녕.